재수 씨 같은 여자 없어. 나 찾아와서 너 부탁하더라. 그랬겠지.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면 뭐든 할 여자야. 나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냐? 아니야, 더는 못 살겠어. 야, 너 어쩌려고 그래? 수경이 만나야겠어. 많이 힘들 거야. 아, 이 자식이 완전 미쳤네, 이거. 완전히 막갔어, 어? 여보세요? 예, 제 씨! 예, 예. 예, 저 같이 있습니다. 예. 예? 바꿔달라고요? 수경아. 아, 여긴 왜 왔어요? 어디 여행가? 마음 정리하러요. 여기 오지 마세요. 오피스텔 내놨어요.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. 할 말 많어. 아, 왜 이래요? 그만 가세요. 수경아, 이제 마음고생 안 해도 돼. 나 결정했어. 너와 살 거야. 최진호 변호사님, 그만하세요. 소꿉놀이 끝났어요. 수경아. 뭘 더 바라세요? 우리 둘이 한적한 시골에 내려가서 살자. 같이 밭 일구고 농사 짓고 그러면서 재밌게 살자, 어? 싫습니다, 변호사님. 날 사랑한다고. 네, 사랑했죠. 근데요, 사랑은 움직이는 거래요. 전요, 절 키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를 사랑해요. 이 정도면 제 대답이 됐겠죠? 무슨 말로도 용서가 안 될 거야. 이해해. 이해? 내가 너한테 이해만 하니? 애들 생각해서 살려고 했어. 근데 애들 위해서 더는 못 참아. 마음 떠났으면 몸도 떠나. 남편의 불륜이 공개적으로 알려져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겠네요. 아이들은 괜찮은가요? 상처가 꽤 컸을 것 같은데요. 큰애는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. 대인 기피증 증세까지 보일 정도로 심각해요. 둘째도 전부 이 사람 때문이에요. 근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? 내가 잘못했어. 노력할게. 제발 한 번만 믿어봐. 죄는 당신이 짓고 주원 것이는 왜 애들이 달아야 되는데. 정말 잘못했으면 이혼해.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이 나라를 뜰 거 아니야. 마녀 사냥도 아니고 아이들한테까지 피해가는 건 참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매스컴도 그 자극적인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는데 이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게요.
저도 이번 사건으로 깨달은 게 많습니다. 집사람이나 아이들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. 이런 말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저도 이수경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속은 겁니다. 절 유혹해서 인맥도 만들고 교수 자리까지 꿰찰 속셈했어요.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겠고 저도 억울해 정말 미치겠습니다. 전부 그 여자 탓으로 돌리지 마. 단순히 업무적으로 실수했다면 나도 이러지 않아. 뻔뻔하게 왜 이래. 판사님, 이 사람은 절 사랑하지 않아요. 앞으로 노력할게. 노력한다고. 최준호 씨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뜨거운 열정만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죠. 부부가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열정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. 미국 스탠버그 박사의 말처럼 사랑이란 처음 만났을 때 열정과 친밀감, 그리고 그 후의 헌신, 이것이 서로 융합되었을 때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부인께서는 최진우 씨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면에서 남편에서 뭐 느끼신 점이 없으십니까? 죄송합니다. 여보, 미안해. 부인께서도 남편에서 저렇게 많이 반성하고 계시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? 이혼은 지금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다시 오기가 힘든 거죠. 예, 사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을 좀